템팡이야. 내가 어제 반가운 놀이한 거 보여줄까 해? 말까? 줄까? 말까? 팀장이다. 짜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힘쌤이 또 즐겁게 놀아주려고 이렇게 놀러 왔지요. 햄팡이도 안녕!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 햄팡아! 근데 그거 뭐야? 아 이거요? 이거 비밀이에요. 왜? 힘쌤 궁금하단 말이야. 빨리 알려줘. 힘쌤 제조하고 보여줄게요. 알았어.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힘센 체조 해볼까요? 오늘도 씩씩하게 다 함께 힘센 체조 준비. 오늘도 출발. 반대로 힘이여 서서라. 예. 자 오늘도 씩씩하게 햄팡이 준비됐나? 좋아 오늘도 출발. 하나 둘 셋 하! 하! 야 들어 힘세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하! 하! 으끔 으끔! 힘세! 옆으로도 힘세! 불끈불끈불끈불끈 힘세! 한번 더! 으끔불끈! 힘세! 옆으로도 힘세! 불끈불끈불끈불끈 힘이여 쏟아라! 예!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나요? 힘쌤이 한번 봐볼까요? 준비하고 출발! 반대로! 한 번에 둘, 치고 하! 다! 옆으로 치고 힘세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함께 울끈불끈 힘쌤 옆으로도 힘쌤 울끈불끈 힘쌤 한 번 더 울끈불끈 힘쌤 울끈불끈 힘이여 솟아라. 예예예 울끈불끈.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힘센 체조하니까 힘이 울끈불끈 솟아나죠? 울끈불끈 돋아요. 힘쌤 날아갈 뻔했네. 그러니까 나. 빨리 아까 그 열심히 색칠하던 거 그거 좀 보여줘. 아 저거요? 햄팡이가 어제 반가운 놀이 한 거 그린 건데. 반가운 놀이.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를 찾는 그거? 네. 햄팡이가 찾은 건요. 짜잔. 태극기. 그래 태극기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지. 햄팡아 잠깐만. 태극기를 요렇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왜요? 원래 태극기는 빨간색이 위에 그리고 파란색이 아래로 가게 들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지. 그리고 또 태극기를 그릴 때 또 이렇게 그려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반가운 놀이를 한번 보고 확인해볼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만나봐요. 친구들의 반가운 놀이 나와라. 팡팡. 와하. 우와 예쁘다. 예서랑 채윤이가 자랑하는 우리나라 한복이에요. 그렇구나 멋지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노래대장 아리미가 만든 지도 앞에서 애국가를 불렀대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다현이랑 세연이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찾았어요. 우와 예쁘다.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만드신 멋진 세종대왕님을 그린 서윤 율민 친구. 예린이가 한글로 뭐라고 뜬 거예요? 아, 우리나라 한글 최고! 와하! 만들기를 좋아하는 준호 친구는 전통타를 찾아서 색칠했대요. 강아지다! 정말? 순심이와 지원 친구가 뽑은 우리나라 자랑은 진도개! 오호! 역!
수연이랑 재원, 서훈은 햄팡이처럼 태권도를 좋아한대요. 햄팡! 우리 몸에 좋은 우리나라 음식을 한상 가득 차린 은상 친구. 저기 태극기도 있어요. 오, 정말? 우와. 그런데 우리 재훈 친구도 태극기를 만들었대. 햄팡아, 잘 봐봐. 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는 저렇게 그리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요? 친구들의 멋진 반가운 우리 오늘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햄팡도 알아냈어요. 태극기가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우와, 우리 햄팡이 정말 정확하게 잘 그렸네. 친구들이 그려준 거 보고 빨리 더 그렸어요. 알았어. 그리고 햄팡이 태극기 말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어? 하나 더? 네. 그게 뭘까? 이야! 태권도! 우야! 이야! 아, 우리 햄팡이가 좋아하는 태권도! 네. 근데 태권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힘띠에요. 빨리 고문기 타서 우리나라 최고가 되고 싶은데. 왜? 네. 햄팡아, 근데 우리 햄팡이는 아직 힌띠니까 노란 띠부터 따야 하지 않을까? 근데 마침 오늘 노란 띠를 따라가는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노란 띠요? 노란 띠? 빨리 볼래요.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까?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나와라. 팡팡! 가는 거 봐봐. 내려 막기, 내려 막기, 올려 막기. 아! 아! 햄팡! 우와! 민준이 최고! 나 오늘 꼭 그한테 쓸 거야. 아! 자, 이제 승부 심사 시작할 건데 어디 아프거나 불편해서 심사 보기 어려운 친구 있어요? 응. 은이 왜? 저요, 새끼손가락에 무기 물려서 심사 못 보겠어요. 아직 못 보겠어? 아니, 할 수 있어, 알았지? 민지 화이팅! 민지 온도? 지원이 어디 아파? 배가 아파? 응가로 화장실 갈까? 그건 아니야. 참을 수 있겠어? 네, 잘해보자. 사부님, 저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잘한다. 우리 민준이도 잘하는데. 맞아. 민준아, 너 엄청 잘해. 아니요. 민준아, 왜? 너 틀릴까봐 겁나서 그래? 민준이 잘할 수 있는데 기억해 봐봐. 열심히 연습하던 거. 넌 할 수 있어. 아주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이민준. 응? 내 이름인데. 이민준. 민준아, 빨리 가. 좋아.
나 해볼게. 나 좀 떨리지만 해볼 거야. 쉽게! 아! 내 이름이다. 우와, 우리 민준이 걱정 많이 했는데 드디어. 우와, 노란띠다. 민준이 노란띠 되면 더 씩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선생님. 저려. 우와, 엠팡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멋지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신 우리 국기원 시범단 여러분, 우리 유치원 친구들에게 멋있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소렛 경례. 네, 안녕하세요. 멋지다. 네, 안녕하세요. 와, 국기원 시범단 여러분입니다. 와. 근데 태권도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태권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내려온 전통 무예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운동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태권도라는 멋진 모습에 반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울 때 차렷, 경례, 시작은 다 우리말로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까지 같이 배우게 되는 거지. 멋지다. 햄팡이도 태권도 잘하는데 발차기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사실 우리 햄팡이가 발차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햄팡이 멋지게 보여줄 수 있어? 네, 햄팡! 좋아, 임쌤이 준비해줄게. 네. 자, 햄팡 할 수 있지? 네. 좋아. 네. 자, 햄팡. 자, 잘했어, 자. 자, 한 번 더 세게. 자, 가자. 한 번 더 가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하. 낮게 차는 것부터 연습하면 이렇게 높게 찰 수도 있어요. 우와, 페퍼가 방금 봤어? 이렇게 힘쓴 키만큼 쳤어. 발차기도 높게 하고 검은 띠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검은 띠도 딸 수 있어요. 빙팡이 오늘도 밥 잘 먹고 잠도 일찍 잘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격파 시범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드려볼까?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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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손 격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손 격파 시범. 손 돈. 뭐 지금? 아. 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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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발로 하는 격파를 보여달라고 부탁드려볼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 보여주세요, 좋아, 좋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멋지다. 멋지다. 힘쌤, 힘쌤도 할 수 있죠? 아니야, 힘쌤은 못해. 아, 힘쌤. 우리 미녀 시범단 여러분께 해주실 거야. 힘쌤, 힘쌤 보여주세요, 빨리. 내가? 힘쌤 뭐야? 알겠습니다. 자, 힘쌤. 자, 우리 친구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힘쌤을 위해서 주문을 외쳐주세요. 불끈! 불끈! 이야! 힘쌤! 긴장된다! 힘쌤! 힘쌤! 힘쌤!